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이러한 상승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현물 수급 상황부터 체크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매수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급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체크 부탁드립니다. 연휴 기간에 그 나스닥 증시가 이제 4% 넘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 미증시 상승이 후풍을 우리나라가 좀 받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종료 시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와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유로 강세,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는 이제 국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에 대한 모멘텀이 되고 있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서 이제 연휴 기간에 미증시는 이제 기술주들 뭐 반도체라든가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지금 들어오면서 강세가 나타났고요. 오늘도 국내 증시가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성장주 쪽 그동안 좀 눌렸던 2차전 섹터가 좀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그동안 좀 강했던 리오프닝 쪽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는 이제 미증시 좀 동일한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1,800억 넘게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 3,700억 이상의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소폭이지만 300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기간 역시 양시장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지수를 아마 종가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인터넷, 임플란트 또 이제 금융주까지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역시 이 시세에 동참을 하는데 개인들이 계속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은 저는 뭐 주식을 이렇게 막 팔고 넘어가기보다도 좀 오늘 쉬는 쪽에서의 좀 매수기를 잡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증시가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 주가를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반등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그동안 좀 강했던 리오프닝 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을 매수 우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로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주인 네이버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LG이노텍이 있겠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에 이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까지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오늘 관련된 종목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에 이어서 LG화학까지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가운데서는 기관이 HMM을 매수하고 있고요. 또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 팔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덴티움,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두 종목은 좀 오늘 방산주 섹터 가운데서 네,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현대차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장님 오늘 코스피 종목 가운데 특징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외국인 매수 2위와 3위에 있는 SK하이닉스와 LG화학을 뽑아보겠습니다. 두 종목 특징이 모두 다 이제 연휴 기간에 미증시에서 강한 섹터였는데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휴 기간에 5% 넘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그대로 지금 SK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분만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거는 초고속 모바일 디램 개발에 관한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런 추가적인 그 모바일 쪽과 그리고 디지털 5G가 열리면서 여기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연휴 기간에 테슬라가 좀 급등 나왔죠. 그동안 이제 테슬라 주가 흔들릴 때마다 2차 전지가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은 같이 좀 최근에 동행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오늘 2차 전지 쪽도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배터리 2차 전지 소재까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나오면서 오늘 좀 반도체 관련 주가들 시세가 좋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는 SK하이닉스를 특징주로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급등하면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좀 시세가 좋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LG화학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두 종목 가운데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나요?
네, 그 SK 하이닉스로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급등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5월 달부터는 인텔에서 그 사파이어 랩시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디젤 5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을 것이고요. 좀 반도체 가격도 지금 4분기 하락폭이 예상보다 좀 적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4년 전에도, 2018년도 때에도, 반도체 감산을 시작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가 저점을 잡고서 올라가면서, 이 센티멘트가 이제, 그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4년 전의 데자뷰를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모바일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반도체를 좀 끌어줬고, 또 가상화폐 이런 쪽도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오늘 로봇이라든가 AI 섹터가 강세가 있듯이 이런 그 AI 반도체 쪽 이런 이쪽 수요가 올라가는 것들이 향후에 이제 반도체 모멘텀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이런 그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를 충분히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디젤 5 쪽에 좀 서버 수요가 좀 교체가 수요가 좀 활발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뉴스가 나와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쪽은 갖고 계시다면은 좀 더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더 꾸준히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고요.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데다가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가격 하락폭이 예상치보다 좀 상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DDR5 관련 모멘텀까지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LNF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공개 매수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JYP엔터와 청담 글로벌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보장주 가운데서는 FST,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기술 투자 팔고 있고요. 다우데이터, 위메이드까지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체크해보시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토에 이어서 넥슨게임즈, 두산테스나우 청담글로벌까지 기관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 마인즈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엔터주들 매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M과 큐브엔터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또 디오, 코난테크놀로지까지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부장님, 코스닥 시장에서도 특징주 두 종목 선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혹시 외국인 매수 1위와 2위 종목으로 그 LNF랑 오스템 임플란트 좀 뽑아보겠는데요. 2차전지 쪽에 LNF랑 에코프로 BM 쪽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이제 그 임플란트 쪽도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MBK랑 그 유니슨 그 캐피터 코리아 쪽에서 지금 컨소시엄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지분을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게 되고요. 부단 이제 19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단번에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LNF처럼 양극재 업체들이 4분기 어닝 쇼크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LG화학, 뭐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다 지금 판가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환율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이러면서 이제 어닝 쇼크가 예고되는데 이는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이보다 이제 출하량이 계속 성장하는지 이쪽이 좀 더 모멘텀을 받고 있어서 오늘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LNF 이렇게 두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두 종목 가운데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체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뭐 단연 뭐 오스템 임플란트로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MBK랑 유니슨 쪽에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인수 가격 이제 19만 원에 공개 매수 들어가는데, 이제 이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 인수를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15.4% 이상 이제 공개 매수 응하게 되면은 공개 매수 성공한다 이런 좀 뉴스가 나와서 아마 이 19만 원 전후에서 당분간 주가 좀 움직일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그 오스페 임플란트가 이제 그 작년에 좀 횡령사고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환기 종목으로 좀 된 상태인데, 이것도 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공시 내용들 보면은 단순 지분 인수뿐만 아니라 12 콜옵션 취득 증여 이것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이제 공개 매수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상속과도 좀 연관 좀 일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좀 매도할 일은 없다라고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위너 종목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공개 매수 소식이 나온 뒤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위너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위너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